이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에요. 아, 국립. 국립축구박물관인데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또 무료예요? 네. 야, 이거 파운드가 비싸. 아, 그쵸, 비싸서 그쵸, 이제 또 이 여행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 정말 저렴하게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야 하는 저희는 좋네요, 좋네요.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놀러 온 거, 놀러 왔나? 놀러 올 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축구 박물관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오, 펠레. 아, 위험합니다, 축구 박물관. 아닙니다. 오, 뭐야? 기념품들이에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아, 눈 돌아갑니다, 축구 좋아하는 진짜로. 여기는 이제 페널티킥, 페널티킥으로 이걸 점수를 집계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기 한번 할까요? 어떤 내기 하시죠? 그냥 자존심 내기죠. 남자가 뭐 뭘 걸고 합니까? 자존심 대결이지 뭐. 아, 그렇죠. 와, 야, 무예전 쏘네. 야, 저 언제 찍으셨지? 어이구야. 야, 저런 미소를 언제 한 거야? 세상에, 아,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총 3번 쳐서 네. 가장 큰 점수를 합산 점수, 사람이 오케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 자, 윤두준 선수 첫 번째 킥 갑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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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두를 신고 가서. 아. 고! 고! 아! 어때 위로? 아이고, 저 너무 파워에 의지한 나머지. 예스. 자, 첫 번째 킥 미세고 두 번째 샷. 어, 오! 첫째 샷. 네. 오! 아, 이거 굉장히 점수가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 슛이죠? 아, 네. 잘 찼어요. 아, 940점. 아, 두 번째 샷 940점.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아! 아, 너무 또 구석을 의식했죠. 아, 떴어. 아, 안 좋네. 어, 뭐야? 오, 골로 인정했어! 저거 천점짜리! 이야! 세 번째! 아! 아, 너무 또 구석을 의식했죠. 볼 때 맞고 들어갔다. 오, 골로 인정했어! 아, 이러면 안 되잖아! 볼이 무회전이라 떨어진 거야. 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저 구물 소리가 들렸는데. 구물 소리 들렸지? 볼이야. 구물 소리 들렸잖아. 아, 아깝다. 2085점. 골을 안 넣는데도 2000점이 넘은 거죠? 상민의 자존심을. 그래, 오늘 저기 빨간 옷도 한번 입고 왔으니까. 저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볼 아니야? 아, 절대 못 막죠. 오! 아, 점점! 점수 깔끔하죠? 야, 이거 오류가 있구나. 오류가 있네. 아, 기광 씨가 같은 팀으로 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